화이팅! 예, 여기는 기계 분석실인데 이쪽은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가장 고가의 장비들이 가지고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마지막으로 대한약전 생약규격집에 있는 전 실험을 전부 다 이곳에서 다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. 저희가 물, 원료 입고 검사, 그리고 생산, 완제품 검사, 여기 3단계 여러 가지가 있고. 이게 제작인지 다 아시죠? 이건 아홉 번 짐이 있는 숙장이 됩니다. 아홉 번 짐이 됩니다. 뭐랄까요, 그냥 약을 사서 처방하고 그런 역할만 하다가 산지에 와서 직접 재배되는 모습과 또 농가 주민들 그리고 재배하시는 분들 만나보니까 좀 믿음이 간다 그럴까요?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약재를 믿고 환자들한테 처방했을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처방할 수 있지 않을까,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이제 몰랐던 지식 같은 것도 이제 들어서 알게 되고, 사실 저희 아이들이 한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. 근데 여기 와서 약초를 재배하는 거 보면서 그런 꿈을 좀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예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좀 전에 작약밭 그리고 지금 생강밭, 예, 계약 재배 농가를 방문해서 실제로 뭐 채취도 해보고, 그래서는 산지도 둘러보고 했는데, 임상에 있으면서 유통되는 작약이라든가 생강에 대해서 들어온 거 그대로 해서 확인 절차 거치고서 했는데, 실제 와서 보니까 계약재배 농가들이 이렇게 조금 더 실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. 그리고 워낙에 좀 공기 좋고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운이 좋게 와서 저희도 기분 좋게 둘러보고서 가고, 앞으로 이런 행사가 좀 주기적으로 좀 있으면서 뭐 이번에는 작약, 생강 이렇게 둘러봤지만은 기타 다른 계약된 뭐 실제로 농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의사도 직접 좀 알고 그래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자, 두콩은 이게 일찍 수확하거든요. 왜냐하면 콩이 커버리면 깍지의 영양분이 콩으로 다가니까 맛이 없어요. 그래서 콩이 덜 크기 전에 이 깍지 째 건조해가지고 차로판으로 제가. 자세한 내용은 옴니허브 유튜브 작두콩 영상을 감상하세요. 이리 도구단계약 같은 회사가 있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. 먼저 이렇게 국산약초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동물당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.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의사분들이 좀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좀 더 국산약초는 어떻게 재배되고 가공되는지를 좀 알고 전파시킬 수 있고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인원수가 참석 안 한 게 좀 많이 아쉽네요, 사실은. 다음부터는 이런 기회 있으면은 저희 농가 회사 최대한 많이 준비할 테니까 좀 많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네요.